자, 점수 가지고 유형 좀 정리 좀 해드릴게요. 그 수열의 합, 그 뒷부분에 정석 보면은 수열의 합병 있죠? 어, 뒤에 보면은 개차수열하고 분수열 나오는데 분수열 좀 정리 좀 할게. 어, 분수열? 자, 일단은 너희들이 취약했던 유형 몇 급수를 한번 볼게요, 몇 급수. 그냥 명칭이 한자어로 되어 있어, 그냥. 한자어인데, 한자어를 들으면 뭔지 뭔가 되게 고상해 보이고, 유식해 보이고, 어려워 보여. 그치? 되게 어려워 보여. 야, 봐봐. 너네, 전에 유리식에 들었던 가비일이 들어가, 가비일이. 이게 뭔 소리야? 가비일이가 뭐였죠? 러시아 수학자 이름이죠? 맞아요, 틀려요? 이거 그냥 더하는 비율의 법칙이잖아. 그치? 가비에리. 이거 있잖아. A분의 B가 뭐 C분의 D랑 같고, 뭐 E분의 F랑 같다. 자, 이게 전자 K로 비율이 같다. 자, 소금물 분의 소금, 소금물 분의 소금, 소금물 분의 소금. 농도가 더 어때? 그럼 이거 소금물 다 섞으면 농도 변해, 안 변해? 농도 안 변하잖아. A 더하기 C 더하기 2분의, 그치? 이게 가비열이었잖아. 왜 갑자기 뜬금없이 이게 왜 나오냐? 이거 설명하려고요. 명칭이 현혹되지 말라고. 그치? 가비열이었잖아. 더하는 비율이 없지, 그치? 자, 그냥 몇 급수, 한자야. 몇이 무슨 말이야? 대신 없다는 거야? 자, 가당 승제가 무슨 뜻이야?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한자잖아. 몇도 한자야. 몇이 지수예요, 지수. 몇이 거듭제곱 얘기하는 거야, 거듭제곱. 그러면 우리 등비수열 보면 몇 승 있잖아. 그냥 그것 때문에 그냥 명칭을 붙인 거야, 그냥. 그 다음에 급수. 요즘에 비 많이 와서 문제인데. 급수, 물 주는 거예요? 급수가 뭐예요? 소급해서, 소급해서 더하기. 그치? 앞에 있는 항에다가 두 번째 더하고, 또 그 두 개 더한 거에다 세 번째 더하고, 세 개 항 다 더한 거에다 네 번째 더하고, 소급해서 더해 나가세요. 더할 숫자, 그치? 예, 몇 급수. 뭐 한자씩 한 거 아닌데, 그치? 몇 급수가 이제 통칭해서 이렇게 나온 형태를 얘기한 거였어. 등차 수열에 그냥 별거 없어요. 등비 수열이 곱해져 있어요. 형태가. 됐죠? 그런데 그게 급수야. 민사 어깨를 쫙 펴. 네가 대한민국 이끌어갈 우리나라 기둥이 될 제목인데, 응? 네, 예, 이러면 되냐? 졸려. 안 돼. 이러면 당연히 졸려. 나도 졸려. 어깨 쫙 펴. 자, 이거의 합의 형태야. 합. 급수. 됐지? 자, 그런 예를 보는데, 풀어볼 건데, 막, 예를 전에 풀어봤어요. 선생님, 전에 이렇게 푸는 거다 정도만 하고 넘어가던 건데, 급수 합을 구하는 거야, 합. 합을 구할 거라고. 그러면은, 여기 등비수열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공비가 들어가 있다고. 그죠? 그 공비를 여기다 곱할 거예요. 알겠어요? 식을 두 개를 만들 거야. S를 만들고 얘를 만들 거란 말이야. 빼라란 말이야. 이렇게. 그치? 근데 이게 해법이에요. 이렇게 풀래요. 이렇게 풀린대요. 그럼 우리는 그거를 잘 받아서 소화하면 된다고요. 수학하는 선배 할아버지들이 다 우리를 위해서 정리해 놓으셨다고. 이렇게 풀면 좋다라고 해서. 그치? 자, 그럼 문제 하나를 볼게요. 자, 1번 보면은, 10자나 10원이야. 자, 형태 잘 알아. 1 곱하기 4. 자, 2 곱하기 3의 제곱. 그지? 3 곱하기 3의 3제곱. 4 곱하기 3의 4제곱. 자, 눈에 보이죠, 이제? 그러면은, 제일 마지막에서 두 번째가 뭘까? n번째 항에서 제일 두 번째가 뭘까? n-1 곱하기 3의 n-1 승이야? 맞아? 이 세 번째, n-1 번째. 자, 제일 마지막 항이 뭐예요?
n 곱하기 3의 n 제곱. 그죠? 그래서 항이 몇 개가 더해져 있니? 그래, n 개가 더해져 있다고요. 몇 코스는 끝에 두 개를 꼭 써야 돼. 문제는 지금 하나밖에 안 나왔는데, 그치? 자, 이거 정리하세요. 정리. 자, 봤더니, 앞쪽에 있는 1, 2, 3, 4, 이렇게 나눠 적을 때는 전부 다 등차 수열이야. 그죠? 그 다음 뒤에 있는 거, 3의 1제곱, 3의 2제곱, 3의 3제곱, 3의 4제곱, 3의 n-3, 이거 등기수열이라고. 그게 곱해져 있는데, 그게 합의 형태로 돼 있어. 됐죠? 민서야. 민서가 대답해. 자, 이거 얼마 곱할까? 얼 3? 여기다 얼 3을 높여요? 뭔 소리예요? 여기다 얼마 높여야 돼요? 자, 기다려 줄 용의가 있어요. 예? 예? 3? 네, 공지 3. 자, 계속 질문한다. 자, 3 여자 곱하면 얼마나 돼? 여자 3 곱하면 뭐가 돼? 3의 제곱. 여자 3의 제곱 쓰면 되죠? 아닐 거예요. 아닐 거예요? 어디다 써야 돼요? 얘랑 동명이 되고 써야지. 그러니까 이게 제가 선물을 내린다고. 그래서 1 곱하기 3의 제곱 이렇게 쓴다고요. 다시 여자 3 곱하면? 2 곱하기 3의 제곱. 그럼 다시 제가 선물을 내린다고 그럴게요. 자, 다시 이런 식으로 해요. 대학선물에 또 내린다고요. 그죠? 뭐야, 그러면은, 얘가 되고, 이런 식으로. 자, 여기다 대학선물을 내기는 얼마가 돼? n-3 곱하기 3의 n제곱. 자, 마지막에도 높여야죠. 그럼 n 곱하기 3의 n 플러스 1, 여기서 붙어요, 그지? 자, 이거를 그래서 위에서 아래를 뺄 거야. 자, 몇 s가 되니? 마이너스 2s가 돼. 자, 내린 다음, 자, 3. 더하기, 자, 내린 다음, 3의 제곱. 내린 다음, 3의 3제곱. 내린 다음, 3의 4제곱. 이렇게 하면 돼. 또 가요. 자, 내린 다음, 3의 n제곱. 왜? 여기서 높였으니까. 그 다음, 마이너스 2번에 걸리겠지. 여기 걸리겠지. 그지? 자, 이거 정리하란 말이야.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무슨 수열이 아니야? 등, 비시열이 아니야, 불러. 공비, 3, 마이너스 1분의 초합. 3 곱하기. 공비, 3의, 3의 몇 제곱? n개. 빼기. 그냥 뒤에 걸려있고요. 보통 몇 코스 문제는 객관식 문제로 나온단 말이야. 그치? 그럼 여기가 2분의 3이니까 양변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하란 말이야. 그죠? s가 정의가 된다고요. 그러면은, 네, 여기 쓸게요. 마이너스 4분의 3 나오겠다. 여기는 3의 n제곱 마이너스 1 나오겠다. 자, 곱했다. 그럼 플러스 2가 2분의 n 이렇게 나오겠다. 이게? 이거 객관식에 찾으라고요. 근데 보기 중에 이게 없으면 너네가 이거 10을 적절하게 변형해서 답 찾으면 돼. 알겠지? 이거 복수. 자, 됐죠? 하나만 더 해볼까? 너네 센에 몇 급수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요? 센에 몇 급수 없었어요? 걔는 없었니? 센에 몇 급수가 없었다고요? 빠졌네. 몇 급수가 빠졌네요. 자, 하나만 더 볼게요. 자, 이번에는 공비가 문자로 되어 있는 형태를 한번 볼게. 자, 처음에 1이야. 그 다음 3이야. 그 다음 뭐야? 그 다음 7이야. 이렇게 갈 거야. 자, 3 곱하기 여기가 x. 자, 플러스 5 곱하기 x의 제곱. 플러스 7 곱하기 x의 제곱. 블라블라블라블라. 그러면은 끝에서 두 번째가 2n-3이야. 그 다음에 x의 n-2제곱이야. 끝에 두 번째를 쓰라고 했어. 제일 마지막이 2의 마이너스 1이에요.
그 다음에 x에 n-1이면 되니? 자, 항이층 몇 개인지 봐봐. 여기가 1제곱이면 그럼 이렇게 하면 여기가 n-1이지? 그럼 처음에 한 개가 있으니까 n개가 되는 거야. 그럼 n개 한 개 구하라는 얘기야. 자, 일단은 보니까 형태가 여기는 x의 n0제곱이야. 여기 x의 0제곱이니까 그럼 이렇게 가면 이거 등기수열, 뒤가 등기수열. 앞에는 등차수열. 그러니까 등차수열의 등기수열의 곱의 형태가 합해져 있으니까 몇 구수인데, 자, 여기 나와 있는 등기수열의 공비가 뭐예요? 공비가 뭐예요? X에요, X. 되니? 자, 이걸 합할 거야. 뭐라고요? 몸이 좀 안 좋아? 몸살이야? 자, 간다. 여기다가 이제 생긴 공기 X를 곱할 거야. 되니? 그래서 XX를 곱할 거야. 되니? 자, 처음에 그렇게 들어간 사람들은 다 틀리는 거야. 등기수열의 합은 공기가 문자로 되어 있을 때 반드시 모를 조심하라고 알려줬어. 공기가 문자로 되어 있을 때 되니? 1인지 1이 아닌지 구분해야 돼요. 반드시. 알겠죠? 이게 내신이야. 근데 우리는 기본연속에 다룰 때는 아주 친절하게 할아버지께서 얘야, 공기는 1이 아니란다. 조건 달아줬죠. 그죠? 그러니까 패널이 큰 거예요. 우리 손자, 손녀를 위해서. 그치? 근데 이렇게 조건이 안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X가 1일 때는 그냥 너네 알고 있듯이 1, 3, 5, 7, 9 더하면 돼. 아시겠어요? 그거 더하는 식으로 가면 되고요. 얘는 X가 1인데 1이 아닐 때 경우에도 큰 거예요, 지금. 그죠? 자, X 곱했어요. 여기다 X 곱했더니 여기가 1X가 돼. 여기다 X 곱했더니 3X의 제곱이 돼. 여기다 X 곱했더니 5 곱하기 X의 3제곱이 돼. 그죠? 자, 블라블라블라. 여기다 X 곱했더니 2N 빼기 3 곱하기 X의 N-1제곱이 되고요. 여기다 X를 곱한 게 2N-1 곱하기 X의 N제곱이에요. 그죠? 위에서 아래에서 R 뺄 거야. 그러면 1s에서 뺐으니까 1-xs. 그죠? 그럼 1은 내려왔고요. 자, 이제 x가 두 개 생겨요. 얘는 x 제곱이 두 개 생겨요. 얘는 x의 c제곱이 두 개 생겨요. 블라블라블라. 여기는 x의 n-1제곱이 두 개 생겨요. 그죠? 그럼 여기 마이너스 걸린단 말이야. 됐죠? 자, 이제 더해볼 거예요. 아까처럼 더해볼게요. 자, 이게 무슨 세열약이냐? 이게 무슨 수열의합이에요? 등, 비, 수, 열의 합이라고 얘기하면 틀려요. 왜죠? 어디가 안 맞아 지금? 청이 안 맞잖아. 여기다 X를 곱해서 X가 나왔는데 2X잖아. 안 맞잖아 지금. 그러면 식을 좀 편하게 풀기 위해서 뭐 여기서 또 풀어도 상관없는데, 그치? 여기서 또 더해서 풀자. 그냥 여기서 또 더해도 돼. 상관없어. 알겠니? 자, 근데 여기서 또 더하는 걸로 하면 좀 식이 쉬울 것 같아서 여기 2로 바꿨다고. 그럼 식이 쉬워진다고. 그치? 그럼 뒤에서 얼마만 빼면 돼? 그렇지. 이렇게 풀라고요. 이러면 되는. 그러면 이제 공비가 X니까 이거랑 위치 관계 맞춰서 풀게요. 자, 얘는 1 빼기 공비분해. 그죠? 초항은 2가 되는 거고 1 빼기 공비에 대한 항이 몇 개고요? N개, 그치, N개. 네, 잘하네요. 그 다음에 다 더했고, 이제 마이너스 걸렸으니까 이거 풀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곱하기 X의 N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N. 됐죠? 근데 X만 정리하면 돼요. 양변에 이거, 저기, 분모수 꼭 1-X 분의 1을 곱하면 되는 거니까, 분모가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그 다음 여기는 2 가로 1 빼기 X의 N제곱 되는 거고, 그 다음 여기는 뭐 마이너스 이렇게 묶어버려요.
댓글을 쓰면 되는 거야. 1빼기 x분의 2n-1 곱하기 xn제곱. 자, 이런 문제 학교에서 시험 때 서술형으로 내면은 직접하기 힘들겠죠. 객관식 밖에 안 돼, 그러니까. 보기 중에 찾는 걸 이런 식으로 몇 곳을 푸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취약했던 게 객차수열이야. 객차수열은 교육과정 바뀌죠. 교육과정 바뀐데, 근데 이거 모르면 너네 알다시피 수학적 기념법 문제 풀면 어렵지. 그치? 객차수열 알고 있는 게 편한 거야. 자,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요, 여기. 자, 쉬웁니다. 쉽게 가요. 자, 이거는 an 플러스 1과 an과의 차이야, 차이. 항과 항의 차이를 개차라 불러. 항과 항의 차이가 개차인데, 그게 수열을 이루고 있어. 알겠죠? 네. 자, 형태는 여기 잡아볼게요. 우리가 생각하는 수열 AN은 개차 수열이 아니에요. 요 수열에서 나오는, 그 차이에서 나오는 게 수열이야. 됐니? 자, 첫 번째 항이 A1, 두 번째 A2, 세 번째 A3. 내가 n-1번째랑 n번째랑 자, 차이를 봤어. 우리가 보통 등차수열 볼 때 차이 구하잖아. 그치? 자, 그 차이를 봤더니 여기다가 b1을 더해서 얘야. 여기다가 b2를 더해서 얘가 나왔어. 자, 계속 더해다가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bn-1을 더해서 얘가 돼. 너네가 충분히 규칙을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럼 밑에 나오는 거에 규칙을 봤더니 차이가 계속 2 나와. 됐니? 됐어요? 차이가 어때요? 같아요. 그게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야, 얘네. 그렇지? 근데 차이가 1, 3, 5, 7 이렇게 나와. 등차 수열 아니죠? 그렇죠? 차이가 무슨 수열을 이루고 있어?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잖아. 그치? 차이가 일종의 수열을 이루고 있잖아. 됐죠? 자, 우리는 그럼 어디를 구할 거야? 요 bn을 구할 거야. bn이 즉, an 플러스 1에서 an을 뺀 거야. 이제 그거를 구할 거야. 그래서 A1을 알아봤어. A1은 그대로 A야. 자, A2를 알아봤어. A1 플러스 B1이야. A3를 알아봤어. A2 플러스 B2야. 근데 이게 여기랑 같아. 그럼 집어넣으면 이렇게 나와. 자, A4, A3에다가 B3를 더했어. 그러면은 A3가 여기야. 여기라고. 그럼 A1 더하기 B1 더하기 B2 더하기 B3. 자, 이제 이 정도면 규칙이 나온 거야. 그죠? 그러니까 항상 A1 뒤에 뭐가 더해야 돼? 개차가 더해진다고. 개차가 이게 합병증을 한다고요. 되셨죠? 그러면은 N번째를 예상할 수 있죠. n번째 항은 그럼 a1의 그러니까 물론 여기 이 틀에 맞출게요. 자, an-1에 bn-1을 더한 거야. 그렇지? 그러면은 결론은 여기에 도달하죠. a1 객차의 합이 어디에 나오냐면 여기에 나와. b1부터 bn까지 나오니 그렇지. 여기가 나오지. 여기 와. 그렇지? 오케이. 그러면 여기 공식이에요, 이게. 그죠? 그럼 이 너희들이 이걸 시그마로 쓸 수가 있잖아. 시그마로 써봐. 그러니까 a는 a1 플러스 bk야, 얘가 bk. 그죠? 얘가 변수니까, 변화구시니까. 자, 시그마 키워 써요. k가 얼마부터냐? 1부터잖아. 1, 2, 3,
자, 대입하는 거잖아. 근데 어디까지야? 여기가 n-1까지야. 어렵냐? 그냥 이거 쓰는 거예요. 자, 그런데 n에 1 대입할 수 있어 없어? 1 대입하면 0번째까지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얘는 일반적으로 2부터 시작이야. 자, 그러면은 a2를 가고 싶으면은 여기다 1 대입하면 돼. 그러니까 여기다 2, 이 a2를 가고 싶으면은 여기다 2 대입하면 돼. 봐봐. a2를 구하고 싶으면 a1 더하기 1을 2대입해봐. 이거야. 그럼 a1 더하기 b1이야. 알겠죠? 만약에 a5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 여기다 5를 대입하면 되느냐. 그럼 이거 4야. 그러니까 a1 더하기 해서 b1, b2, b3, b4까지 가야죠. a5가. 알겠지? 요게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면 안 돼요. 이걸 알고 있어야지 수학적 기념을 쉽게 풀려. 자, 이걸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얘를 한번 열어볼게. 자, 두 문제 한번 풀어보자. 자, 이거를 일반화 나열해버려. 3, 5, 9, 그 다음 15, 24. 화면 이러네. 됐죠? 네. 이러고 있어요. 계속 버벅거리고 있어. 자, 차이 한번 보여볼게요. 이게 우리가 관련하는 공식은 AN이야. 자, 차이 2, 차이 4, 차이 6, 차이 8. 자, 여기가 만약에 2, 4, 8, 16으로 나왔으면 차이가 계차수열인데 등비수열이야. 근데 2, 4, 6, 8 그러면 차이가 계차수열인데 그 계차가 바로 등차수열이에요. 알겠죠? 자, 고민하지 말고 그냥 AN을 쓰시라고요. 공식, 얼마? A1. N-1까지. 이걸 외워 구해. 여기를 계차수열로 구해. 알겠죠? BN 수열을 여러분들이 구하세요. BN이 뭐예요? 2, 4, 6, 8, 빨리 불러. 2N. 그치? 그럼 2K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쓰시면 돼요. 풀이를 하면 된다는 거, 민서야. 3 더하기 2는 앞으로 내려올 거야. 민서야, 서 있어. 자, 여기는 그럼 K음법 풀어. 2분의 N 곱하기 M 플러스 1. 됐죠? 이거 정리하면 돼요. 자, 그래서 A1을 한번 해볼래요? 본인 잘 그린지 안 그린지 한번 대입해봐, 1을. 1을 대입하면 3이 맞아. 됐니? 그럼 2 대입해봐. 이게 맞아. 확인해보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N은 1부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나온 거 한번 볼게. 얘는 1, 3, 7, 15, 31, 3점점. 자, 일단 순위는 뭐냐? 차이를 좀 알아보는 거야. 이건가요? 이건가요? 그냥? 그럼 밑에가 차이가 BN 계차수열인데 차이가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어. 그럼 BN을 여러분들이 구하시라고요. 초항이 2가 되고 공비가 2니까 2에 N-1 되고. 그죠? 그럼 여기가 2의 n제곱. 자, 공식이나 드시면 되죠? 자, an은 초합 더하기 n-1항까지 누구를? 계차를 더하세요. 자, 1 더하기. 자, 이번에는 등비수열이 합이야. 자, 공비가 2에요. 2-1분의 초항이 2에요. 초항이 2에요. 자, 초항 2. 자, 2에 항의 계차가 몇 개예요? 몇 개를 더한 거예요? 이걸 보면 안 돼요. 개수를 더한 거야, 개수를. 몇 개를 더한 거야? n-1이야. 개수는 여기 보는 거지. 이건 아무 상관없어. 여기는 초항 결정할 때만 보는 거야.
알겠죠? 항해 길수는 여길 가야죠. 그죠, 지은아?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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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럼 분모가 여기가 1이니까, 얘는 이렇게 경계하면 이게 2의 n제곱이고, 그죠? 그 다음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1 행가하면 이렇게 마이너스 1 나오겠지. 자, 구하시면 된다고. 확인해봐. 1 대입하면 1, 2 대입하면 3, 3 대입하면 7. 알겠죠? 예. 할 수 있어야 돼. 이걸 기본으로 하고 너네가 응용문제 풀 수 있어요. 분수형은 됐다. 예. 그건 모험하세요. 여러분들 풀어보시고요. 자, 수학적 대답법. 자, 어저께는, 그저께는 이론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해봤는데, 너네가 구체적으로 문제를 좀 안 풀어봤어. 자, 그걸 도와줄게, 선생님. 요즘에는 스토리텔링 식으로 나오지. 자, 이거 보자. 전화식 1번 문자 한번 다시 정리해 줄게. 패드를 바꿨더니 저게 연결이 불안하구나. 정석 있는 사람들 패드 어디 보시냐면요. 선생님 정석 아까 줬니? 선생님 정석 누가 가져왔었지? 선생님 가져왔었나? 어? 선생님 정석 누가 가져왔니? 선생님 정석 누가 가져왔니? 아, 왜 대답을 안 해? 대답 반드시 하려고 그랬어요. 페이지 어디 보시냐면은 223쪽 보면 돼요. 자, 223쪽 보세요. 자, 문제 한번 읽어볼까? 예, 다 읽었죠? 뭐래요? 자, N쌍의 부부가 있어요. N쌍의 부부. N쌍의 부부. N쌍이면 몇 명 있는 거예요? 그치, 2N명이 있는 거지. 그치? 자. 자, 이렇게 나갈게. 자, 남편, 부인이 이렇게 딱 서있다고. 이 왼쇠라 하고 서있다고, 이렇게. 이게 부부야. 그치? 자, 이게 N계. 그러니까 N계에요. N. 이게 사인 있죠? 그러니까 2N명이야. 됐죠? 각 참석자가 자신의 배우자가 아닌 모든 참석자와 악수를 할 때, 자기 자신의 배우자라고. 그치? 악수는 안 해. 그치? 다,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여기 악수를 하는 거야, 이렇게. 다, 다른, 이 사람 아니죠? 이렇게 다른 사람들하고 악수를 한단 말이야. 자, 그 악수를 하는 총 횟수를 AN이래. 자, 우리가 지금 뭘 구할 거냐면, 점화식을 구할 거란 말이야. 즉, AN 플러스 1과 AN 사이의 관계식을 구할 거란 말이야. 즉, 다음 단계와 전 단계 사이에서 나오는 관계식. 일종의 자취의 관계식을 구할 거야. 다음 단계와 전 단계 사이에서 나오는 관계식을 구할 거야. 알겠어? 자, 일단은 AN이 은이라는 말을 잘 봐야 돼. AN의 정의가 여기서 뭐라고 나왔니? 악수의 총. 배우자가? 그렇지. 배우자가 아닌 사람들과 나누는 약수의 총횟수. 그치? 배우자가 아니, 약수가 아니라 악수. 배우자가 아닌 사람들과의 악수를 하는 총 횟수. 그게 AN이야. 그러면은, AN 플러스 1의 정의는 뭐야? 이거는 몇 쌍의 정의야? 3. N 쌍이 있을 때 정의고요.
그럼 AM 플러스 1의 정의는 뭐야? M 플러스 1. M 플러스 1상에 있을 때 소음 압수 횟수야.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AM 플러스 1과 AM 사이의 관계수 관계가 있으니까 얘를 잡아야 돼. 그럼 AM과의 관계수를 구할까? 당연히 이쪽이 커, 이쪽이 커. 왼쪽이 크죠? 뭔가 더해서 얘가 나올 거란 말이야. 되니? 그러면 얘는 기존의 N쌍들은 이미 그 약속대로 악수를 다 했죠. 그 방법수가 있죠. 근데 새로 몇 명이 왔니? 한 쌍이 더 들어온 거지. 그렇지. 두 명이 더 들어온 거지. 한 쌍이 더 들어온 거니까. 맞아요? 그럼 한 쌍이 더 들어옴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악수의 수는 몇 번이 추가가 될까? 자, 생각 한번 해봐. 악수가 몇 번이 더 추가가 돼? 기존에 있던 악수의 수에? 자, 이 사람은 몇 번 하니? 이 사람은 이 사람들과 N번에요? 몇 명이 있는 건데요? 2N 명 있는 거 아니야? 2N 그럼 얘는 2N번 하지 않아? 아니, 돌아가면서 아이고 정치인처럼 있는 이게 약속하면 되잖아. 다 다니면서 악수하면 되는 거 아니야? 2N 예? 2N 왜요? 왜? 자기는 빼는 거. 예? 아, 우리가 생각하는 악세는 이것도 있어요? 아니,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끼리 한 번씩만 악세하면 되는 거 아니야? 자기 자신은 왜 빼? 자기 자신은 아예 안 왔는데. 악수를 자기 자신하고 해? 아니잖아. 그러니까 몇 번이 추가돼? 2M은 추가되지. 정신이 이해했어? 아니 사람이 몇 명인데 2N명 있는 거잖아. 여기가 N이니까 N명 N명 그럼 몇 번 추가? 2N번 추가. 그럼 부인들 2N번 추가. 총 몇 번 추가? 4N번 추가. 그죠? 그러면 이 관계식만 너네들이 설정 딱 해놓으면 그지? 그러면 여기 몇 사이 있든지 간에 항상 악수의 수는 이러한 관계식이니까 차이를 계속적으로 구할 수 있잖아. 됐어요? 자, 문제가 뭐냐면은 수학적 정의로 정의하세요. 그럼 이게 정화식이죠? 정화식이죠? 자, 처항은 꼭 구해놔야 됩니다. 처항은 구해놓는 거예요. 저 A1이 뭘까? 그렇지. 왜냐면 한 쌍이잖아, 한 쌍. 부부끼리 온 거 아니야. 부부끼리 악수하지 않는다고 했잖아. 그럼 영 아니야. 그래, 동료에 대해서 잘했어. 알겠죠? 이게 수학적 정의야. 수학을 알고 난 다음에 수학을 알게 되면 A2를 알게 돼 있고 그 다음에 A3를 알게 돼 있고 자동적으로 다음 학년이 뭔지 계속 나오게 돼 있잖아. 그쵸? 그럼 A2는 뭐예요? A 여기다 1 대입하면 되지. 그럼 A 1 플러스 4 곱하기 1. 그죠? 그럼 4. 그러면 만약에 세 쌍이 오면? 4 곱하기 A2 더하기 4 곱하기 2. 이거 계산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규칙을 보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럼 얘는 4 더하기 4 곱하기 2. 그죠? 자, 만약에 네 쌍이면요? A3 더하기 4 곱하기 4. 규칙이 어떻게 돼요? 이거 산수를 누가 못해요? 그걸 보라는 얘기가 아니야. 규칙을 찾으라는 얘기야. 4 곱하기 2 플러스 4 곱하기 3. 이런 규칙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문제는 A 몇을 구하래? 5를 구하래. 자, 그러면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고 학교에서. 일반화를 구해서 풀려면 만약에 104의 경우에는 몇입니까?
백상이 오면 악수를 몇 번 합니까? 그럼 계속하면 되죠. 규칙 찾아놓으면 되는 거죠. 자, 백상이 오면 너네가 써봐. 뭐라고 쓸래? 4 더하기 4 곱하기 2 더하기 4 곱하기 3 더하기 블라블라블라 어디까지 갈래? 4 곱하기 99까지 가야지. 그치? 그럼 너네들 이제 4를 묶어가지고 형태를 이렇게 맞출 수 있는 거죠. 계산하면 되죠. 그치? 선생님이 요구하는 거, 물론 이렇게 풀어도 돼. 자, 일반항을 너네가 가봐. 항구항의 차이가 나와, 안 나와? 예, 선생님이 지난번 정리해줬죠. AM 플러스 해서 AM 빼면 그게 뭐야? 개차가 4인이죠. 그죠? 그럼 개차에서 공식 알고 있었다면 AM 가능할 수 있지. 이게 BN이죠? 그럼 A1 플러스 N-1 가지 누구를? 해체하수연을 넣어서 그냥 바로 그냥 하면 된다는 거야. 이걸 누가 이 지랄하고 있어. 아니니? 그냥 계산하시라고요. 0 플러스 4 곱하기 2분의 N-1 곱하기 N. 바로 계산하라고. 되니? 그러면 2N 곱하기 N-1번. 그렇게 하라는 뜻이야. 일반항으로 하면. 자, 좀만 더 할게요. 자, 그 다음. 자, 이번에는. 그래, 이거 한번 보자. 점화식 두 번째죠. 지금 우리가 점화식 몇번한 거죠? 1번용 했지? 1번용이 뭐였지? AN 플러스 1은 AN에 FN이 더해지는 거. 그치? 그게 바로 개차수열이야. 그게 바로 개차수열이야. 개차수열 기억해주세요. 성적을 넣는 외우는 게 좋아. 자, 한 번 더요. 자, 이제 4번 볼까요? 점화식 2번이 뭐죠? 점화식 다섯 가지 다 외우는 사람. 점화식 두 번째가 누구냐? 곱하는 거, 그렇지. 오, 잘했어요. 곱하는 거요. 두 번째 점화식 이걸 풀 거야, 이제. 자, 문제 읽어봐. 스토리텔링이죠? 지금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고요. 자, 1단계를 통과했을 때 점수는 1점이란? 1단계를 통과할 때 점수가 1점이에요. 자, N단계를 통과하면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고 했고요. 자, N 플러스 1단계를 통과하면 N단계, 그러니까 N 플러스 1단계 통과하면 그 전 단계에서 통과할 때 점수에 뭐를 더하냐면은 그 점수에 이만큼 배수 관계를 곱해서 더한다고. 자, 써볼게요, 그대로. AN 플러스 1단계를 통과하면 점수가 N단계에 나왔던 점수에다가 그 N단계에서 나왔던 점수에 3의 N제곱 마이너스 1배를 추가해준다고요. 알겠죠? 이게 점화식이죠. 그러면 여기를 N으로 묶어봤을 때 얘랑 얘랑 앞에 개수가 1하고 얘 더해지니까 왠지 엉짜리 이렇게 나오겠지. 됐죠? 그럼 점화식 드디어 2번이 나온 거야. 보자마자 너네가 풀 수 있어야 돼. AN 플러스 1은 AN에 FN이 곱해주는 형태야. 지금 여기 말하는 전부 다 1하고 더해지면. 됐죠? 자, 이 문제 어디에 푼다 그랬죠? 아까 배치 테스트 했잖아. 추천? 대입법이야. 추천 대입이에요. 자, 또 한자가 나오는 거 어렵죠? 차수를 늘려나간다는 얘기야. 차수를 늘려나간다고요. N이 그냥 그래서 대입한다고요. 자, N의 자리에 뭐부터 대입하냐면 1부터 대입해요. 그래서 N의 자리에 뭐까지 대입해? N-1까지 대입해. 왜냐면 그레이지 AN이 나와. 그치? 자, 1 대입해봐. 그러면 A2는 A1 곱하기 3의 1제곱.
2 대입하면 A3는 A2 곱하기 3의 2제곱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A4는 A3 곱하기 3의 3제곱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N의 자리에 N-1 대입하면 AN이 되는 거고 얘가 AN-1 나오는 거고 3의 N-1제곱 나오는 거고 됐죠? 이걸 변변히 곱하라고요. 4변은 4변끼리 다 곱하시고 5변은 다 5변끼리 곱해요. 어차피 하고 맞으니까 그지? 그러면은 여기 다 약분되겠지. 일일이 쓸 필요 없는 거지. 그치? 그럼 4변에 뭐밖에 안 남아? A만 남죠? 자 그러면 5변에 보니까 이거 놓치면 안됩니다. A1 남아요. 그래서 아까 배치테스트 이거 쓰라고 한 걸. 그 다음에 F1, F2, F4 그래서 FN-1 곱해지죠. 그치? 그게 이거야. 3의 1승 곱하기 3의 2승 곱하기 3의 3승 곱하기 3의 N-1승 곱한 거야. 자, 이거 합이 얼마 나오니? 2분의 항의 개수 N-1개 처음 더하기 마라. 알겠죠? 근데 A1이 몇이고요? 예. 이게 추천되어 있거든요. 쳐라. 야, 안 되겠다. 엎드려. 자, 15절 6번. 자,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 것이냐. 처음에 소금물이 몇 퍼센트짜리가 있었냐면은 10% 소금물 100g짜리가 그릇이 있게 있었어요. 자, 농도가 10%고 100g이에요. 소금물이. 자, 이렇게 있었는데, 자, 이 그릇에서 소금물 50g을 덜어내요. 소금물 50g을 덜어냅니다. 그죠? 네, 문제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뭐를 집어넣냐면은, 6%짜리 소금물을 50g을 계속 넣는단 말이야. 몇 그램을 넣냐면 50g의 소금물을 넣는단 말이야. 자, 그럼 처음에 10%짜리인데 같은 양의 소금물을 이거 퍼내고, 그렇지? 네, 같은 양의 소금물을 여기 또 넣거든. 퍼내고 얘는 계속 이 농도를 유지하면서 계속 넣는단 말이야. 그러면은 맛이 짰던 소금물이 있는데 맛이 싱거운 소금물이 있는데 양을 추가시키니까 맛이 점점 싱거워져, 그렇지? 계속 이런 작업을 반복해. 그때 자 이렇게 시행을 한번 했을 때 나오는 농도를 A1 농도를 본 거야. A1 농도를 본 거야. 됐죠? A1부터 한번 볼까? 농도라고 하는 건 보니까 비율인데 뭐냐면 단위를 그냥 백분율을 했을 뿐이기 때문에 그냥 100을 곱한 거야. 비율의 100을 곱한 거야.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그 농도가 어느 정도냐를 판가름하게 해서 보는 건데 농도라고 하는 건 소금물 안에 소금의 양이 얼마 정도인지 보는 거야. 소금물 안에 녹아있는 소금의 양이 비율이 얼마 정도인지 보려고 하는 거지. 그치? 그게 농도야. 자 그런데 이제 이 소금물 안에 녹아있는 소금의 양을 구하는 공식까지 너네가 머릿속에 있어야지만이 문제를 쉽게 다룰 수 있으냐. 그러니까 공식은 바로 소금물 곱하기 100분의 농도야. 그치? 소금물 곱하기 100분의 농도야. 이 식을 변형해 뜨면은. 그럼 당연히 농도 문제 두 가지는 알아야 돼요. 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 식을 조금 이렇게 쓸게요. 식을 좀 편하게 쓰려고요. 너무 이렇게 쓰면 식이 복잡하니까 정석이 있는 대로 이렇게 소금물에다가 농도를 곱할 건데 맨 마지막에 그냥 100분의 곱할 거야. 식이 똑같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자, 그럼 A1을 한번 알아볼까? 이렇게 한번 작업을 할 때 나오는 농도. 소금물분의 3 곱하기 100을 구한다. 자, 나가고 들어온 양이 같아.
그러니까 소금물에 한 몇이야? 소금물에 한 몇이야? 100 그대로야. 그렇지? 자, 100g 중에 50g이 나가면 몇 g이 남아있니? 50g의 소금물이 남아. 그 50g의 소금물 안에 녹아있는 소금량이 얼마니? 소금물 곱하기? 그렇지. 100분의 농도란 말이야. 자, 이게 남아있는 양이야. 그죠? 자, 이제 들어와요. 들어오는 소금의 양을 구해야 돼요. 소금물은 약효시가 됐고요. 들어오는 소금물의 양을 구했더니, 소금물 곱하기 100분의 농도야. 그치? 그게 남아있던 소금의 양. 이게 남아있는 소금의 양. 이건 들어오는 소금의 양. 여기가. 이런 식으로. 그냥 곱하기 100을 몇을 했을 때. 100을 했대. 그럼 소금을 분해 소금 곱하기 돼. 그럼 이런 식은 첫 번째 했을 때 남는, 아, 형성되는 뭐야? 농도값이거든? 그대로 약분해서 수해봤더니, 자, 얘가 2가 되고요. 얘가 5죠. 자, 약분했더니 얘가 3이에요. 그럼 결국에 첫 번째 시행을 하고 남으면은 농도가 8% 짜리가 돼. 맛이 싱거워진다고요. 그죠? 자, 이런 작업을 또 해요. 두 번째 한단 말이야. 그 두 번째 했을 때, 시행했을 때 나오는 그 소금의 농도, 이 소금물의 농도, 걔를 A2라고 보는 거야. 이런 시행을 계속 반복해요. 그래서 점화식이 필요한 거예요. 무한히 반복할 수는 없잖아요. 자, 이걸 만약에 무한히 반복하면 농도가 어디에 가까워질까라는 문제가 내신 문제야. 이걸 무한히 계속 반복하면 그 농도는 어디에 가까워질까? 농도는 어디에 가까워질까? 그래서 우리는 전 단계와 다음 단계 사이에 나오는 관계 설정을 하자고요. 뭐를 설정하냐고요? 다음 단계와 전 단계 사이에서 나오는 관계식을 설정하자고요. 그게 바로 점화식이에요. 그치? 자, 한번 보자. 다음 단계 농도를 자리에다 놓고 풀 거야. 그치? 그러면은 여기는 뭐가 오냐면은 저와 같은 식이 올 거야. 소금물 분해 소금 곱하기 100이 올 거란 말이야. 소금물 분해 소금 곱하기 100이 올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은 여기를 식을 이렇게 써줄게요. 소금 곱하기 여기 소금물 분해 1호죠. 그렇죠? 그 다음 곱하기 되게 되죠. 이렇게 분리시켜 써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써도 돼요. 그냥 쓸게. 그냥 써줄게. 자, 섞으면 무조건 몇 g이야? 몇 단계가 됐든 100g이야. 자, 여기에 남아있는 소금과 들어오는 소금을 더할 거야. 근데 들어오는 소금의 양은 무조건 몇이야? 얘야. 들어오는 소금은 무조건 이건 계속 일정한 거니까 50 곱하기 100분의 농도라고요. 이거 들어오는 거라고요. 남아있는 소금의 양을 구해갖고 여기다가 100을 곱한 게 그 다음 농도란 말이야. 됐니? 자, 그러면 남아있는 소금의 양을 구하기 위해서 봤더니 소금물 곱하기야. 소금물은 50g 나왔었으니까 남는 게 50g이야. 남는 게 50g. 소금물 곱하기 100분의 농도야. 그치? 여기다가 뭐를 써줘야 맞니? 얘는 다음 단계 농도지. 그럼 여기는 소금물 곱하기 100분의 농도니까 이거는 그 바로 전 단계 농도죠. 그러면은 번호가 이제 뭐라고 써야 돼? 전 단계 농도니까. 이건 다음 단계 농도, 이건 전 단계 농도. 그럼 여기 A개는 써야지. 그죠? 그러면은 그 다음 단계 농도가 설정이 되겠지. 자, 약분할게요. 자, 계산해 봤더니 이런 식의 점화식이 나왔다고. 자, 여기가 2분의 1 곱하기 AN 그 다음 플러스 3이 된다고요. 되셨어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점화식 3번이 나온다고. 점화식 3번이 바로 얘였어요. 지금 AN 플러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야. 미적할 때도 계속 나와. 형이 수열이 극한에서 자, AN 플러스 1은
곱하기 AM 플러스 Q지. 이때 P가 만약에 1이면은 등차 수열이야. 근데 여기는 1로 안 나와요. 알겠죠? 이게 3번이에요. 그래서 이 정화식 빨리 푸는 방법이 뭐였죠? 뭐 여러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 가장 빨리 푸는 게 공식이야, 공식. 얘가 가장 빨리 푸는 게 공식이라고. 어떻게 변형하는 거였어? 이걸 외우셔야 돼요. 이렇게 변형하는 거였어요. 이렇게. 이렇게 변형해서 쓰자 그랬어요. 그죠? 공식이에요, 얘는. 이때 나오는 이 K값은 뭐를 의미하죠? 기억하고 있나요? 1 마이너스 T분의 Q. 그치? 그럼 이거 계산하면 바로 K가 나온단 말이야. 봐봐. 이때 K가 얘를 집어넣고 전개하면 얘랑 같아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를 한번 써볼게요. 그럼 얘를 어떻게 변형했냐면 얘, 자, K값을 구하고 봤더니 1 마이너스 T분의 Q야. 그죠? 분모분자의 모집 곱해요? 아, 그러니까 2분의 1이 나누면 이게 6되겠죠. 자, K가 6이란 말이에요, 6. 그럼 10에서 보면은, AM 플러스 1 빼기 6. equal 2분의 4로 AM 빼기 6. 그럼 바로 쓰시는 거야. 쉽다고요. 그러면은 봐봐. 여기를 BN으로 볼게요. 그럼 여기를 BN 플러스 1로 보면 되죠. 여기를 BN으로 보면, 여기 N의 자리에 N 플러스를 대입한 게 있잖아. 그러면은 bn 플러스 1은 bn의 몇 배이냐면은 2분의 1이란 말이야. 그럼 bn은 공기가 2분의 1인 등비셔야 된단 말이야. 알겠죠? 그럼 bn을 여러분들이 다시 쓰시면 되죠. 초항 곱하기 공기의 n-제곱. 그럼 다시 환원하라는 얘기할. 그러면은 bn이 뭐였으니까 am 빼기 6이니까 그죠? b1을 구하면 돼. b1을 여기다 1대입한 거야. 여기다 1대입하면은 a1 빼기 6이에요. 그죠? 그럼 여기가 2분의 1의 n-1제곱이에요. 우리는 그러면은 an 구할 수 있어요. a1, 초항 구했지. 초항은 여기 8이었으니까 8을 6 빼면 2. 곱하기 2분의 1의 n-1제곱, 이거 이해하면 되죠. 그죠? 네. 자, 그러면은 이런 실험을 무한히 가요. 이런 실험을 계속 무한히 해. 그죠? 그럼 이 그래프는 어디로 가요? 여기로 가죠. 2분의 1이면 여기잖아, 모양이. 그럼 이걸 n을 무한히 보내면 이건 0에 가깝죠. 그럼 이거 없어져요. 그죠? 그러니까 어디 몇 퍼센트에 가까워져? 최종적으로는 6%에 가까워져. 그러니까 6보다는 내려가진 않아. 알겠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6이 뭐죠? 누구 값이죠? K값이죠. 그치? 이런 실험 문제는 거의 대부분 답이 K야, 답. 알겠죠?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소분모 문제 풀 때 좀 이따 세네이도 그 나오는데 대표급 말고 다른 문제 유형이 있거든? 그것도 쌤과 같이 풀어볼까 오늘? 봐봐, 잘 봐봐. 여기가 A 소분물이야. 100g 있어. 여기가 B 소분물이야. 방식은 같아. 여기는 A 소분물이 있고 B 소분물이 있다. 괜히 일정량을 퍼내고 또 일정량 섞어서 여기다 또 보내. 그치?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하는 거야. 알겠죠? 그런데 여기 나오는 농도가 10%고요. 처음에 여기 농도가 10%였고 여기 농도가 8%야. 알겠지? 그러면 AN 더하기 BN이 누구야? AN은 여기 농도, N번째 시행에서의 농도, 여기는 N번째 시행에서의 이쪽 농도, 10%가 8%야. AN, BN 합은 항상 몇이야? 18이야. 야, 또 18이냐. 18%라고. 알겠어? 농도의 합은 항상 변함이 없어요. 그럼 나중에 BN식이 나오잖아. 그럼 BN을 뭘로 바꿀 수 있어? 이렇게 바꿔서 두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방법들 있다는 거. 자, 좀 이따가 문제 유형 찾아보고 같이 풀어볼게요. 자, 그 다음. 이거 다시 숨봐야겠다. 계속 굽힌다. 자, 네 번째 얘기요.
자, 정화식 기억나세요? 네 번째? 정성으로 따지면 선생님 저기 있는 문제 줄게요. 5번에 있는 문제 줄게. 자, 이제 네 번째 정화식. 뭐였죠? 네 번째 정화식이? 그래서 종류가 세 종류 있을 때, 그치? 그래서 AM 플러스 1, AM 플러스 1, AM 있을 때, 그치? 네, 그걸 이용. 네, 네 번째. 이거 잘 나오죠? 자, 문제를 써줄게요. 자, 수직선 위에 점 PN이 있어요. 227쪽이야. 자, 그때 P1의 좌표는 2고요. P2의 좌표는 3이에요. 이때 점 PM 플러스 1의 좌표는 점유를 어떻게 되냐면은 PM과 PM 플러스 1이라는 점 두 개를 놓고 봤을 때, 그치? 여기 성분을 이렇게 할게. PN하고 PM 플러스 1을 연결해. 그럼 성분이 되겠죠? 그 성분을 몇 대 몇으로 외분했냐면 3대 2로 외분했어요. 3대 2로 외분한 점이 얘야. 아, 얘야. 잘못했다. PM 플러스 2야. 그래서 이렇게 설정했다. 그때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있잖아. A5가 뭐 아, 화면이 안 나오는데. 이 좌표를 A1으로 설정했어. 이 좌표를 A2로 설정했어. 그치? 그럼 여기가 AN 플러스 2 좌표가 돼. 되니? 예. 그럼 여기가 AN이야. 자, 여기가 AN 플러스 1이야. 그치? 그러면은, 항 3개에서 나오는 단계수를 너네가 설정해서 뭘로 하는 거야? A5 하는 거야. 이 문제가 A5 정도면은 일반항 구하지 않고도 그냥 구하거든? 근데 A100을 구해야 돼. 그럼 일반항을 구해야 돼. 일반항 구하는 걸 이제 해볼 거야, 그냥 하고. 볼게요. 자, 일단은 초항은 2야. 두 번째 항은 3이야. 보통 이거는 항 두 개가 보통 나와요. 그래서 이걸 한번 보여볼까? AN 플러스 2는, 그치? 얘랑 얘를 3대 2로 외분했어요. 그쵸? 외분은 빼는 거였어요. 그치? 자, 오른쪽 곱하기였죠. 3AN 플러스 1 곱하기 빼기였지. 모르면 안 되죠. 됐죠? 예, 한 개씩 나오죠, 그러면. 자, 그럼 여기 어차피 1이니까. 자, 식을 잘 써볼게. 그럼 AN 플러스 2 equal 3AN 플러스 1 빼기 2AN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점화식은 한쪽이 전부 다 물려있고 우변이 0이 되는 거였거든? 그럼 그런 형태를 한번 써볼게요. 얘는 1 곱하기 AN 플러스 2 그럼 빼기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때 앞에 나오는 P, Q, 어는 더했을 때 반드시 0이어야 된다? 안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으로 안 풀려. 그치? P, Q, R은 항이 연결돼. 그치? 그래서 네 번째 여기 이거였어요. P 곱하기 AM 플러스 2 더하기 Q 곱하기 AM 플러스 1 더하기 R 곱하기 AN은 0. 이게 정화식 4번이야. 그죠? 이때 조건은 앞에 나오는 개수들은 합이 없나왔을 때. 자, 얘는 어떻게 풀었었냐면은 식을 변형해서 풀었어. 이런 형태가 나오게끔 변형했어요. 그죠? 개차 시열이 나오도록 변형했다고요? 됐죠? 자, 그럼 두 개 묻자. 자, 1, AN 플러스 2. 상위 1로 묶여야죠. 그러면 두 개만 더 빼면 되잖아.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크레이지가 묶이지. 그죠? 묶어서 넘겨요. 네, 묶어서 넘기면 식이 이렇게 나올 거야. 끝났죠, 그러면. 그럼 K 타임이 뭐야? 빙이야. 이게 공식이 아니야. 너희들이 식 변형해야 돼. 알겠지? 그럼 개차수열이야. 개차수열이야. 개차수열. 공기가 얼마가 나오는? 공기가 2가 나오는 개차가 등기수열인 거야. 자, 그 차이를 선생님 보여줄게요. 봐봐. 이게 공간이 없으니까 밀착하고 있게. 자, AN이 있어. A1이 있고, A2가 있고, A3가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그치? 그러면은 여기가 항이 더 하나 더 크니까, 자, 여기를 뭐라고 생각해? 여기를 세모라고 생각해.
그렇지? 여기는 한, 항이 여기는 하나죠. 작죠? 그럼 여기 네모라고 생각해봐. 그럼 얘가 네모야. 여기 네모. 그렇지? 세모는 네모에 항상 몇 배인 관계야? 세모는 네모. 차이죠? 차이? 개차야, 개차. 개차. 이게 즉 비행이야, 비행. 여기가 비행이라고. 그렇지? 근데 그게 몇 배인 관계로 나와? 항상 두 배인 관계로 나와. 그러면 개차가 공기가 2인 등비지열이야. 자, 그럼 비행을 해볼게. B1 곱하기 공기가 2니까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B1은 얘가 B1이야. B1이 뭐냐면 A2에서 A1 뺀 거예요. 그죠? A2에서 A1 뺀 몇이야? 1 곱하기 2N-1이죠. 끝났죠? 그럼 공식 바로 쓰면 되겠는데. 자, AN 구하자. AN 구하는 공식이 뭐야? A1 플러스 개차를 몇 단까지? N-1단까지 개차를 더하세요. BK를 더하세요. 그죠? A1이 뭐였어요? 2였어요. 2. 2. 됐죠? 자, 정리해볼까요? 2 더하기 얘는 등비수열의 합. 그러면 공비가 2니까 공비 빼기 때문에 초항만 결정하는 걸 K가 1이 하면은 1이에요. 2의 0승이니까. 그 다음 2에 대해서 항이 몇 개? N-1개. 항에 대해서 0승 본다 그랬지. 자, 그 다음 빼기. 그죠? 그럼 2의 N-1은 플러스 1이 정답이죠. 그러면은 저 답변은 A5를 구할래. A5 어떻게 구할래? 5 대입하면 돼요. 알겠죠? 만약에 A 대과라면 당연히 이렇게 풀어야지. 잘 봐. 만약에 A5 정도면 너희들 어디 풀 수 있어? A1, A2 나왔으면 거는 대입해서 풀면 되잖아. 10 나왔으니까, 여기 10 나왔으니까. 그치? 그러면 1을 대입하면 A, 뭐가 나와? 3가 나오겠지. 2 대입하면 4가 나오겠지. 그치? 계속 차근차근 나온단 말이야. 요새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자, 분수꼴 한번 볼게. 마지막이요. 분수꼴 좀 하지. 아십니다. 그래요. 어려우면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대신 앞두고 다시 한번 해보세요. 다시 그때 공부하세요. 지금 열심히 듣지 않으면 힘들어 나중에 또. 자, 문제 한번 써볼게. 자, 15-2번. 자, 추항이 2에요. AN 플러스 1이 주면 수업 중에 한숨 그렇게 쉬면 이거 뒤진다 나한테. 개새끼 죽여버린다 내가. 누가 너 소리 앞에 있는 한숨을 줘, 씨. 자. 간다. 자, 분수꼴이죠. 분수꼴 좀 하시기 5번 유형이야. 자, AM 플러스 1은. 자, P 곱하기 AM. 플러스 Q분의 AN이 나오는데, AN, R. 어, R이 어때, 1이야? P가 1이야. Q가 1이야. 필요 없어. 분수꼴 나오면 무조건 역시 아니야. 자, 그럴 필요는 없어요. 자, A2가 하고 싶어. 1 대입해. 그치? A3가 하고 싶어. 2 대입해. 끝. 자, 이 문제가 만약에 A15를 구하래. 다 대입하면 돼. 근데 시간 많이 걸리니까 시간 안 걸리게끔 하자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역수 취하라고요. 수원 시험을 보잖아. 어디가 시험 점수가 제일 안 나오냐면은 시험이라고 하고 수학적 기라고 제일 안 나와 점수. 상관함수 아니에요. 상관함수 의외로 잘 나와요 점수. 여기가 안 나온다고. 뭐 흐지부지해서 여기 안 배웠었다고 너네가. 잘 배우세요. 자, 역수치 한다. 얘는 AM분의 AM 플러스 1이야. 자, 태권부 해봐. 그럼 당연히 이거 1이지. 그럼 여기 AM분의 1이야. 끝났네. AM분의 1은 분차수열이야. 알겠죠? 아니 봐봐.
이게 비행이잖아. 헷갈리면 치환해봐. 치환 이렇게 헷갈리면 그죠? 다음 항은 앞에 있는 항이 1 더한 거야. 그럼 이게 공차야. 그죠? 그럼 헷갈리면 선생님 같은 경우도 그냥 치환해서 푼다고요. 얘는 초항이 뭐예요? T1 플러스 M- 곱하기 공차. 됐죠? 한번 해볼까요? BN이 되었다고. A1분의 1이었다고요? B1은 A1분의 1이었다고요? 그죠? 이것만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A1을 2였으니까 이건 주어진다고요? 그러니까 2분의 1 더하기 N-1. 그죠? 그러면은 통분한 얼마입니까? 자, 2분의 1가 2인가요? 네, 마이너스 1인가요? 그렇게 하면 되죠. 그럼 역수치하면 정답이에요. 이게 바로 조화 수열이에요. 동차 수열이 역수 형태가 다시 조화 수열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1 대입하면은 여기가 1 나오나요? 어? 1 대입하면은 안 맞는데? 아닌가요? 이겼네. 그치? 이렇게 봐주면 됩니다. 전화지 다섯 다 이형 정리했다. 자, 쌤 질문 가자. 선생님 질문. 자, 불러보실까요? 잠깐만. 자, 초항부터 N항까지 합 SN이 있고요. 자, A1은 2분의 3이에요. 자, SN의 값이 3분의 AN 곱하기 AN 플러스 1로 나와있다. 그치? 자, A는 1부터라고 나왔고요. 네, 처음부터 규칙이라고 나왔고요. 자, 옳은 거 찾아봐라. 기억? A2가 3이래요. 자, 니은 AN 플러스 2에서 AN을 빼게 되면 그게 4랑 같대요. 그죠? 자, N의 값이 얘는 1부터. 자, 디귿. AN은 등차 수열입니까? 이거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은데. 자, 여기 나왔어요 지금. 됐죠? 일단은 SN과 AN 사이의 관계식인 것 같은데 N의 값이 지금 1부터라 확인이 되겠죠? 2부터면 2부터 대입해야 되는 걸. 자, 일단은 보자. N에다가 만약 1 대입해봐. S1이야. 그럼 3분의 A1 곱하기 ATR. 자, 그런데 S1이 A1이야. 됐죠? 그럼 4, 양변 30 곱하면은 3 A1이 뭐가 나와요? A1 곱하기 A2가 돼요. 그죠? 그러면 A2 나오네. 어차피 A1은 0이 아니니까 왜 앞으로 하면 되죠? 그럼 A2는 얼마야? 3이야. 뭐, 기억은 어려운 경우는 아닌 것 같아. 그치? 자, 이제 뭔가 항항 사이 관계식을 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관계 설정을 했는데, 자, SN에서 뭘 빼면? 그럼 AN이 나온다고 되었고요. 자, N이 얼마부터니? 2부터예요. 해봐. 근데 이런 내용은 어떻게 풀 수 있을까? SN 플러스 하나 늘려봐. 얘 뭐가 돼요? 얘 뭐가 돼요? AN 플러스 돼요. N은 얼마부터예요? 1부터예요. 그죠? 정화식 풀 때 위에 게 편하니 밑에 게 편하니? 밑에 게 편한 거야. 아시겠죠? 왜? 설정이 어디부터니까? 1항부터 성립이니까. 자, 그래서 얘를 써봤더니 자, SN 플러스 1은 그러면 함수 하나 늘린 거기 때문에 3분의 AN 플러스 1 곱하기 AN 플러스 2예요. 그죠? 그럼 이번에는 SN을 그대로 써볼 거란 말이야. 자, 얘는 3분의 AN 곱하기 AN 플러스 1이에요. 됐죠? 위식에서 아래식을 뺄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가 AN 플러스 1이 나와요. 그죠? 그럼 3분의 여기가 묶여요. 3분의 AN 플러스 1이 묶여요. 그죠? 그러면은 뺐으니까 여기가 AN 플러스 2 빼기 AN 나와요. 예, 그럼 쉽게 풀려요. 그죠? 이거 0이 아니니까. 이해되셨어요? 그러면은 AN 플러스 2에서 AN을 빼면 값이 몇이에요? 3이에요. 되셨어요? 잘못된 거예요.
자, n은 얼마부터요? 1부터예요. 아셨죠? 네. 자, 이때 an은 좀 등차수열입니까? 그러면 a1은 아까 나왔잖아. 알아보면 되는 거야. 알아보면. 자, 그럼 여기로 한번 써볼게요. 자, 형식이 an 플러스 1을 뭐라고 갖다 그랬으니까 an 더하기 3과 같다 그랬으니까 그럼 a1 구했고요. 자, a2는 뭐예요? a2는 3 구했잖아요. 구했잖아. 자, a3는 뭐예요? 1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럼 얘가 2분의 9. 그렇지? a4는 뭐예요? a2 더하기 3이에요. 그렇죠? 그럼 6이에요. 그죠? 그럼 차이만 보면 되죠. 2분의 4. 차이 뭐야? 2분의 4. 차이 뭐예요? 2분의 3인가요? 네, 등차선이 맞아야 되는가요? 아시겠나? 네, 오케이. 확인해 보세요. 자, 그 다음. 넘어가셔서요. 자, 1192번이에요. 1192번. 자, 표 하나 찍어 놓으시고. 자, 1192번. 아, 화면 안 떠지니까 되게 상당히 괜찮은지 불편하다. 너희들 친구가 되는데. 자, 여기 밑줄 보세요. n의 값은 4 이상일 때 이때 자연수에 대해서 n가합형의 대각선 얘기했어요. 걔를 an이라고 했어요. 자, 근데 an 플러스 1과 an 사이는 이런 식이 성립한대요. 뭔가 개차수열인 것 같아. 그렇지? 자, f11이 얼마인지 물어봤어요, 지금. 대입하는 것밖에 없지, 뭐. 해보면 되죠. 자, 대각선의 개수가 하는 공식이 뭐예요? 2분의, 그렇지. 그러면은, 일단은 n이 4거든? 그럼 사각형이면은? 사각형이 두 개죠, 그죠? 사각형 두 개. 그러니까 a권은 4, 아, a권은 2. 우각형은? 다섯 개요. 육각형은? 아홉 개예요. 뭐 규칙 나와요? 칠각형은요? 14개예요. 범종이만 대답하네. 팔각형은? 20개예요. 자, 여기만 좀 볼까요? 됐죠? 자, 요거 차이가 몇이니? 요거 차이가 몇이야? 요거 차이가 몇이니? 요거 차이가 몇이야? 어? 차이가 무슨 수열이야? 차이가 등차수열이야. 개차수열이 등차수열이야, 지금. AN도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이걸 필요한 거야. 자, 얘는 식이 뭐냐면은 AN 플러스 1에서 뭘 뺀 거야? AN을 뺀 게 FN이야. 그치? 자, 규칙 찾아봐. A5에서 A4를 뺀 게 누구야? 5에서 F4를 뺀 게 F 몇이야? 4지. 그게 몇이야? 3이야. 그죠? A6에서 A5를 뺀 게 F5예요. 그게 몇이에요? 4예요. 그죠? 하나 더 쓸까요? 자, A7에서 A6 뺀 게 F6. 그게 몇이에요? 5예요. F11은 몇 나와요? 90. 끝. 아셨어요? F11은 누구에서 누구 뺀 거예요? A12에서. A11을 뺀 거야. 요새 문제가 이럴 테니까. 소급장 하시고 나온다니까? 일반은 안 구하고요. 수학적 기납법이 예전보다 쉬워진 거예요. 자, 넘어갈게요.
자, 어디 보실까? 자, 1204번 볼게요. 화면이 띄워져야 되는데, 큰일 났다. 자, 띄울게요. 자, 선생님이 책을 보면서 좀 같이 해야 될 것 같아. 자, 1204번. 자, 문제 처음부터 써볼게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글씨 조금만 잡혀줄게. 자, n분의 1의 제곱 빼기 n분의 2의 제곱 더하기 n분의 3의 제곱 빼기 똑같이 쓸 거야. 자, 마이너스 1의 n 플러스 1 제곱 곱하기 n분의 n의 제곱. 자, 이게 무슨 결과랑 같게 나왔냐면은 이렇게 나왔어. 마이너스 1의 n 플러스 1 제곱 곱하기 2n분의 n 플러스 1 제곱이 나왔어요. 자, 이거 증명하래요.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하래요. 그래서 앞에 있는 생략할게. 자, n의 값이 얼마일게? n의 값이 1일 때. n의 값이 1이면은 그렇지. 여기 뭘로 끝나? 1로 끝나나? 좌변이 뭐예요? 1인가요? 되나요? 예. 네. 자, 1대2파는 어차피 여기 제곱이고요. 1대2파는 여기 마이너스 1이 2승이기 때문에 여기서 끝난 게 맞아. 그치? 여기 1이야. 우변은 뭐예요? 1대2파면은 마이너스 1의 2승 곱하기 2분의 2니까 여전히 1 맞아요. 그럼 좌변과 우변이 어떻다는 얘기야? 같다는 얘기야. 근데 추앙의 선을 성립했다고 나온 거야. 그래서 이 명제를 Pn이라고 볼게. 그래서 P1은 참이 된 거예요. 됐죠? 추앙을 먼저 설정했고, 자, 이제 뭘로 말하면은, 자, 이제 기계단식 만드는 거야. n의 값이 k일 때, 이때 k가 누구야? 이때 k가 누구야? 그래, 1 이상인 자연수. K는 1 이상의 자연수야, 그러니까. 이건 전 단계, 그 다음 단계가 K 플러스 1일 때야. 알겠지? 자, N의 값이 K일 때니까 여기다 더 대입해서 이게 참여 가정해 보는 거야. 자, 해본다. 자, 대입해서요. K분의 1의 제곱. 빼기 K분의 2의 제곱. 더하기 K분의 3의 제곱. 빼기 자, 마이너스 1의 k 플러스 1 제곱 곱하기 k분의 k 제곱. 됐지? 이게 뭐라는 것 같아요? 얘랑 같아요. 그다 k 대입했다는 것 같아요. 곱하기 얘가 2k분의 k 플러스 1. 이거랑 같대요. 참인지 거짓인지 알아볼라. 몰라. 이것이 참이라고 가정한 거야. 이것이 참이라고 가정했어요. 됐죠? 그 다음 뭐로 했어요? n의 자리에 k 플러스를 대입했다고요. 그려주세요. 왜죠? k 플러스를 대입해서 여기를 k 플러스를 대입하면 안 돼. 자, 여기다가 k 플러스를 대입했을 때 그 식이 과연 n의 값이 k 플러스일 때도 같은 식인지 알아보는 거야. 그래서 다음 단계 이렇게 한 거야. 뭐라고 했냐면은 k 플러스를 넣게 k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오죠? 마이너스 k 플러스 2, 아, 2의 제곱이겠죠? 이렇게 오겠죠? 그 다음에 얘가 k 플러스 3분의 3의 제곱이겠죠? 그죠? 자, 블라블라블라 여기에 마이너스 1의 k 플러스 2가 오겠죠? 곱하기 k 플러스 1분의 뭐가 와요? k 플러스 1의 제곱이 오죠? 자,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는 안 돼요. 자, 이거 앞에 있는 거 써야 돼. 문제 지금 이게 이것만 나왔지. 그러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야 지금. 여기까지 먼저 쓰세요. 여기가 원래 이거였잖아. 그치? 그 뒤에 뭐가 있어? 이거 있지. 문제 지금 이거만 나온 거야 지금. 알겠어요? 요거만 나왔어. 요게 안 나왔다고. 되셨죠? 자, 그 다음 단계로 가봐.
앞에 뭐가 묶였니? 자, 이걸 뭘 묶었어요? 근데 여기가 뭘로 돼 있니? K분의 누구로 돼 있죠? 그치? 이렇게 돼 있잖아. 됐죠? 그럼 앞에 뭐가 와야지 전개해서 얘가 되냐? 앞에 뭐가 와야 돼? 이거 곱해서 얘가 돼야 돼. 어렵냐? 아니, 여기를 동그라미라고 해. 동그라미에다가 얘를 곱했어요. 그러면 얘가 돼요. 그럼 동그라미는 뭐예요? K 그렇지. K 플러스 1분의 그치, 여기가 K가 들어가면, 봐봐. 그치. 여기다가, 이거 곱한 거죠? 그럼 이게 안으로 들어가겠지? 그럼 K 플러스 1분의 K, 이게 와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찾기 쉽죠, 앞에는? 찾는 거예요, 그냥. 여기가 K 플러스 1분의 K, 제곱이 온 거죠? 맞아요? 그러면 얘를 전개해서 해야 돼, 안 돼? 그죠? 이렇게 나가는 거야, 이제. 그래서, 요 부분이 다시, 뭐가 돼? 마이너 K분의 2 제곱이 와. 그대로 따라가. 더합니다, 뭐가 와? K분의 다시 3의 제곱이 와. 맞아요?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라분에 여기 뭐가 돼? 여기 그대로, 한번 오죠? 예. 그대로 얘가 한번 오죠? 맞아요? 그 다음, 여기가 뭐가 돼요? 마이너스 1에 여기 그대로 오지? 네. 여기가 뭘로 오죠? 이거는 그냥 정리하면 되잖아. 아, 묶었을 때 이걸 나누면 되잖아. 그래서 앞에 끝에 나온 거야, 여기. 끝에 뭐라고 나왔어? 플러, 어, K? K분의 K 플러스 1에 제곱. 이거 온 거야. 정리해놨잖아, 이렇게. 이거라고, 그러니까.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어딜 보시냐면은, 이 위에 있는 식 잘 봐봐. 여기 위에 있는 식 가보면은, 이 부분이 뭐라고 나왔어? 얘가 뭐라고 나왔어? 이거라고 나왔잖아. 그러니까, 여기 비추신 게 여기 아니야? 여기야. 요 자리에 얘를 넣은 거야. 자, 그래서 식이 그대로 K 플러스 1분의 K 제곱. 밑줄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올 때 뭐가 들어가는지 보세요. 요 자리에 얘가 들어갔다고요. 얘가 들어갔다고요. 여기에 마이너스 1에 K 플러스 1 되고, 그 다음 곱하기 2K분의 K 플러스 이렇게 들어갔다고요. 요 자리에. 이렇게 들어갔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들어갔어? 마이너스 1에 K 플러스 2제곱 곱하기 K분의 K 플러스 1분의 이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간 거라. 무슨 있어 없어? 이해돼서 중간에 여기 밑줄신 부분이 생략돼 있으니까 계산이 안 된 거야 지금. 그치? 그대로 갖다 썼어요. 그 다음 줄이 뭐예요? 가 얘랑 뭐 했어요 이제? 자, 이걸 곱해봤더니 가가 어디예요? 여기가 가예요? 여기가 가인가요? 그 다음에 뒷부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요게 전개했을 때 이렇게 나왔죠. 요게 가에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1에 K 플러스 2제곱 곱하기 K분의 K 플러스 1. 자, 곱하기 나라고 되어 있죠. 되셨어요? 안 되셨어요? 자, 가가 그대로 여기죠. 잘 봐. 너네 지금 수학적으로 학문을 공부하는 게 아니지. 입시 공부하는 거지. 문제 어떻게 풀 거야? 여기랑 여기랑 어때? 맞지? 그럼 여기랑 여기랑 어때야 돼? 그죠? 그럼 나는 어떻게 구할 거야? 쟤를 나누면 되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찾는 거예요. 이걸 어디서 논리적으로 찾으려고 그래요. 시간이 못 풀죠? 시간이 충분하면 좋은데. 자, 나는 뭐냐면은 여기를 여기로 나눈 거야.
여기를 뭘로 나눴다고요? 여기로 나눴다고요. 되셨어요? 자, 그럼 여기 더 셀이니까 이쪽 한번 나누고 이쪽 한번 나누면 되죠? 자, 앞쪽을 나누면 뭐예요? 여기 K 플러스 1 약분 되지? K 약분 되지? 뭐 남니 여기? 2분의 1 남니? 그럼 앞에는 뭐 남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여기서 이거 뺀 거지? 마이너스 1. 1이야? 요게 몇이야? 마이너스 2. 그렇지. 이거 마이너스, 이게 어차피 마이너스 1이죠? 이게 되셨어요? 그럼 이게 마이너스 1이야, 이거. 자, 이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뒤쪽 나누기. 여정 여기 그대로 약분됐지? 그 다음에 여기 K 플러스 한 번 약분됐죠? 그럼 여기는 K 한 번 남죠? 이게 나예요. 아시겠어요? 네. 이거 찾으시면 되는 거죠. 됐어요? 자, 카나 찾으면 끝나요. 나머지는 주시면 돼요, 이제. 자, 다행히 들어갈 게 뭐라고요? 2K분의, 마이너스 부분과 플러스예요? 여기가 플러스가 나왔네? 왜 플러스가 나왔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다시요, 다시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맞는데. 왜 플러스가 나왔죠? 잠시만. 맞네요. 야, 언제서 지금 헛질하라고 있었다. 더하겠네. 그쵸? 그러면 나와요? 포토라이 얼마? 2K분의 K 맞다 K 플러스 2 그래,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을 붙이게 그럼 2K분의 2K 플러스 2에서 K동원이가 맞네, 그러니까 그쵸? 더하기 어때? 아유, 여기가 그럼 K 플러스 1 맞죠? 이거죠? 계산은 틀린 게 없었는데 네, 맞아야 되지 자, 하세요. 자, 마지막 문제. 1210번. 자, 이거 100표 쳐보세요. 밑줄은 거기다가요. 맨 위에 무슨 분모임을 이용하여 온데 있지? 거기다 비춰봐요. 그거를 맨 마지막에다가 껴서 느낌이 하면은 그냥 등식으로 나오는 거라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순서대로 여기 나오는 칸만 빈 칸을 좀 채울게. 자, 봅니다. 이 이상의 자연수에 대해서 카메라 켜줬니? 자, 이게 부등식이 이거야. 1 플러스 여기가 n분의 1이에요. 자, 여기가 k제곱이에요. n제곱이에요. 자, 그 값이 2보다 크네. 이거를 이용하면 돼. 자, 이거 뭐를 증명하고 나냐면은, 자, 2분의 n의 제곱, n제곱. 그 같이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점점점, 그래서 1까지 나온 요식.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 자, 첫 번째, 초항이 뭐예요? n이 얼마일 때예요? 2일 때예요. 보세요, 알겠죠? 그럼 좌변이 뭐예요? 1 플러스 2분의 1. 그렇지. 얘는 2분의 2의 제곱이니까, 그렇지? 그럼 얘는 같이 1이야. 자, 우변은 뭐예요?
우변이 뭐예요? n이 2니까 2로 n이 n에 대한 2 대입하면 그러면 어차피 여기가 2 곱하기 2 마이너스 곱하기 여기 0대죠. 그렇죠? 그러면 0 나온 거예요. 그럼 1이 0보다 어떠니까? 크니까 결국 n의 값이 2일 때 초안 값이 3이라고 해요. 자, 이게 초안이 되니까 이 명제를 피해 n으로 공부할. 자, 두 번째 단계가 뭐죠? n을 뭘로 봤을 때죠? 그 다음 단계가 뭐야?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K. 그래. K가 몇이에요? K가 범위가 어디 있어야 돼요? 2부터. 그래서 K는 2부터예요. 자연스럽고요. 그래서 N의 값이 K일 때 이 식이 참이라고 가정해 봤다고요. 그대로 쓴 거야. 자, 2분의 K에 여기는 K제곱 이 값이 K 곱하기 K 마이너스 1 곱하기 K 마이너스 2 곱하기 해서 어디까지 갔을 때? 1까지 갔을 때 이걸 참인지 거짓인지 우리 모르는 상태지만 얘를 참이랑 가정했다고요. 그죠? 그 다음 단계 봐봐. 뭐 어떻게 풀었었나? 여기다 뭐 대입했어? K 플러스 1 대입했죠? 그럼 여기도 K 플러스 1 대입하면 되죠? 자, 여기다 K 플러스 1 대입했죠? 맞아요, 틀려요? 그죠? 그 다음 단계 봐, 그대로 쭉 책 봐봐. 근데, 예. 얘는 6, 2, 3, 1. K 플러스. 아, 얘는 6, 2, 3, 1. N이 6이, 아, N이 6일 때에요? 문제가, N이 6이. 문제가 그렇게 돼 있어요. 증명이. 아, 증명이 돼 있어요. 왜 6이라고 했죠? 문제 그, N이 6 이상의 모든 자연수에 대하여 부분식이 성립함을 나타내는 게 문제예요. 아, 아, 두 번째. 아. 여기가 n이 6 이상일 때 중요한 거구나. 그쵸? n이 6일 때였네. 자, 그러면 이거 2분의 6이었나요? 3의 6. 네. 그러면 이거 3의 6인가요? 7의 6. 그러면 여기가 6 대입하면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아, 1까지 나왔대구나. 그러면 이게 120에다가 뭐 곱한 거야? 6 곱한 거죠? 그럼 이게 720이요. 그럼 720 커요. 얘가 729. 이게 729였나요? 아, 너 크구나, 그치? 그럼 P2는, 아, P6는 참이라고 얘기했다, 그치? 자, 자, 그 다음 K 때 참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K 플러스 1을 대입했어. 그대로 요식을 맞춰서 써봤더니 2분의 K 플러스 1, 봐봐. 요게 2의 K 플러스 1수 나오지? 그 다음에 분자가 올라왔어. K 플러스 1 곱하기 이렇게 나거든? 빈칸만 들면 돼요. 여기는 KK제곱, 여기는 K 플러스 1의 K제곱이 나왔어, 그지? 뒤에 뭐가 와야지 얘랑 같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봐봐. 이거 전개하면, 여긴 2의 K 플러스 1 제곱 나왔죠? 그 다음에 K 플러스 1의 1승에다가 K 플러스 1 K제곱 곱했더니, 얘가 분자랑 같아지지. 그러면은 요거 쓸데없이 들어와 있는 거지. 그럼 뒤에다 뭐 곱해야 돼? 다 틀려야 돼. K 플러스 1분의 아죠? 요거 푼 게 요거예요? 네. 그럼 쓸데없이 들어와 있죠? K. 그래, 이거 약분해야지. 이렇게 쓴 거야. 식을 변형해서 써주는 거야, 지금. 그대로 그냥 밑줄에서 아래줄로 내려올 때 어디가 변화가 생겼는지만 보면 돼요. 자, 그 다음 밑에 줄 봐봐. 자, 이 값이, 자, 그대로 또 변형했다. 2분의 k 플러스 1 곱하기, 그 다음에 2k 제곱분의 1 곱하기, k분의 k 플러스 1의 제곱, 아, k 제곱. 그 다음 곱하기 동그라미죠. 동그라미에 뭐 들어가는 거 봐. 자, 이거 두 개 곱한 게 얘죠. 그 다음에 이거 두 개 곱한 게 여기죠. 그럼 여기를 정리한 게 여기고요. 그 다음에 K분의 K 플러스의 K제곱은 K
그냥 묶은 거죠? 네. 그러면 뒤에도 뭐야? 이거야, 똑같이 온 거야. 이렇게 쓰면 돼. 자, 그 다음 줄 보세요. 그 다음 뭐라고 하냐면은, 2분의 k 플러스 1, 그 다음에 곱하기, 자, 1 더하기 k분의 1의 k제곱 나왔죠? 거기에 d가 가라고 그렸다. 야, 여기가 가예요, 가. 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래. 어디가 같은 일만 본데. 자, k 플러스 1 같죠? 여기 2 같죠? 그 다음에, 어, 여기가 뭐냐면, 이거 가로치 아니야? 여기가 얘를 얘로 나눈 게 1이고 1 더하기 k분의 k제곱이지. 그럼 여기 뭐가 오냐? k분의 1. 그렇지. 여기가 이렇게 와야지. 이게 되셨어요? 그럼 가를 찾으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밑에 줄을 봐봐. 그 다음에 이 식이 뭐보다 크다고 하냐? 그렇지. 2분의 k 플러스 1 곱하기 나보다 크다고 나왔지. 자, 여기가 문제구나, 이제. 근데 우리가 지금 천상 어디를 계속 이용 안 하고 있어? 여기를 이용 안 하고 있죠? 이해되셨어요? 자, 여기를 잘못해요. 어? 그러면 여기가 1 더하기 n분의 1의 n제곱이니까 혹시 이 부분을 여기랑 뭔가 맞춰주면 되지 않은 거 아니야? 자, 그럼 여기 일단 무시하고요. 여기를 한번 써볼게. 자, 얘랑 얘는 가만히 있죠. 그러면 얘가 2분의 k 플러스 1 곱하기 여기 띄워놓을게. 자, 여긴 그대로 2분의 k의 k제곱이죠. 이 식이 얘랑 같지. 자, 요 자리를 뭘로 메꾸면? 자, 요 부등식이야.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만 비교해봐. 지금 선생님이 어디만 썼냐면은 여기만 비워놨죠? 근데 이 식이 얘보다 크게 하고 싶다고. 그런데 여기가 1 더하기 n분의 1의 n제곱이니까 여기를 1 더하기 k분의 1의 k제곱으로 바꿔봤더니 그 값이 뭐보다 크다? 2보다 크다. 이 값은 2보다 크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어? 여기 뭔가 약분되네? 그래서 나온 형태가 뒷부분이 뭐냐면 여기랑 묶을 수 있어요? 2분의 k 플러스, 어? 여기 2분의 k 플러스 나왔네. 그러면 여기가 뭐가 돼? 이 식의 값은 얘보다 큰 거죠? 예. 그죠? 그럼 여기 뭐만 찾으면 돼? 나에 들어갈 부분이 뭐야? 2분의 k. 여기가 안 되니까, 요거. 요 자리에 뭐가 오는데? 이거 오면 되는 거지. 이건 아까 참여라 가정했었지. 그러면은 요 자리에 뭐가 오면? 얘가 오면? 그럼 여기 약분이 됐으니까 봐봐. 그대로 써줄게. 약분 그럼 k 플러스 1을 여기다 곱해봐요. 그럼 식이 이렇게 오겠죠? 그럼 이 식은 이렇게 오겠죠? k 플러스 1을 여기다 곱한 거죠? 그럼 뒷부분이 이렇게 오겠죠? 이렇게 오겠죠? 맞아요? 그러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항이 보여지는 거지. 이해되셨어요? 이 식의 값이 결국에는 2분의 k 플러스 1에다가, 그치? 이거 지금 곱한 거잖아? 네. 곱한 게 여기보다 어때요? 큰 거죠? 그럼 여기 뭐가 와야 돼요? 2 곱하기 얘가 와야 되지. 그치? 그러면 여기가 2 곱하기 k 플러스 1 곱하기 k 곱하기 1까지 오는 거지. 그럼 이해돼요, 이제? 논리가? 요 부분이 지금 현재 2보다 큰 수라 그랬잖아. 그치? 그럼 여기를 비워둔 거잖아. 그치? 그럼 요 식은 얘보다 큰 거죠? 그죠? 그런데 여기랑 약분하면 여기가 k 플러스 1만 남았던데, k 플러스 1이 곱해졌죠? k 플러스 1도 곱해봤더니, 요런 식이 나오죠? 이해돼요? 그럼 그 값은 얘보다도 어떤 거예요? 큰 거죠? 까리? 봐봐. 선생님이 너희한테 던져주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은,
앞에서부터 너네가 이거를 선수형식으로 뭔가 푸는 논리로 하면 안 돼. 못 풀어요. 그러니까 윗줄에서 아래줄을 넘어올 때 어디가 변화가 생겼는지 보시고요.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예를 들면은 이 두 줄만 딱 놓고 봤을 때 다 부분이 같아. 그치? 그럼 나 부분을 뭔가 찾으려면은 그럼 나머지 부분 다 지워버리고 그 부분이 어떻게 논리적으로 연상이 되는지만 보면 돼. 나누고 곱하고 빼고 하나 부정인다. 알이? 자, 이거 안 하면 됐다. 예. 논동을 잠깐 봐봐. 자, 유형 9번에 가면 페이지 172쪽. 1193번에 대표형으로 보면 지문이 없었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그 밑에 1194번에 보면 세균 문제 있죠. 그죠? 그거를 논리적으로 정화식 표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줄게. 자, 지금요. 자, AN 플러스 1과 AN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란 말이야. 자, 보세요. 처음에 어떤 세균이 있는데, 세균이 이렇게 있었는데, 한 시간마다, 네 마리씩 죽어. 그 다음에 그 나머지를 생각했을 때, 각각, 세 마리로 분열해요. 자, 현재 20마리가 있대. 처음에 시작이 20마리야. 자, 이때 A2는 얼마입니까? 자, A5는 얼마입니까? A4는 얼마입니까? 문제가 아니라 A2야. 두 번째야, 아니다. 그럼 한 시간 지났다니까 몇 시간 지났대요? 두 시간 지났대요. 자, 처음에 시작해볼게. 현재 몇 마리 있었다고요? 현재 20마리 있었다고요? 이게 초항이 아니야. 이건 A0야. 제 시작은 여기고요. 자, 이게 한 시간이 지났어. 네, 몇 마리가 될까? 48마리. 왜요? 4마리. 여기서 4마리 죽는다고요? 그거에 3배. 그거에 3배 가게. 그럼 정화식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치? 자, 여기가 전 단계죠? 다음 단계, 그럼 다음 단계 수로 해봐. 다음 단계는 전 단계 있는 수에서 일단 몇 마리가 죽어? 네 마리가 죽고, 그 객체 수의 몇 배? 3인가요? 그럼 이게 정화식 몇 번이 나오죠? 이거 나오나요? 자, 이런 실험을 계속 해봐. 무한히 반복하면은 결국 몇 마리에 가까워질까? 몇 마리에 계속 가까워져서 실험할까? 그래, 아까 그거 구한 거야. 1 빼기 P분의 6마리에 가까워진다는 얘기야. 자, A2는 여기다 당연히 넣어서 구하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A99면 어떻게 구할래? 99요? A99. 아까 어떻게 구한다고 했었죠? 어떻게 한다고 했죠? 공식으로 뭔가 풀어낸다고는 안 했어요, 이렇게? 그치? 6이에요. K 값이었으니까 K를 이렇게 빼고요, 그죠? 그 다음 앞에 붙어 있는 수, P의 값을 앞에다 붙여주고, 그치? 이렇게, 이게 공식 값이니까. 그럼 여기가 AN 빼기 6. 이거 풀어주면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BN이 되는 거고, 여기가 BN 플러스 되는 거고, 요 그래서 BN이 등기지열이니까, BN의 등기지열의 일반으로 먼저 푸시고요. B1이 A1 빼기 6이니까. 그죠? 그럼 A1이 아까 몇이었고요? 요게 아까 10이었나요? 48이었나요? 네, 48. 여기가 48. 48 빼기 6. 이렇게 계산하시면 된다고요. 알겠죠? 자, 하나만 더요. 자, 그 소금물 문제가 있을 거야.
1196번 봐봐. 자, 오늘 마지막 근로하자. 특강 마지막 문제. 볼게요. 1196번. 네, 끝까지 생기세요. 자, 처음에 여기 소금물이 200g이었어. 농도가 30%였어. 자, 아까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소금물에서 50g을 더 덜어내. 소금물을 50g을 덜어내고요. 그 다음에 농도가 10%짜리 소금물을 50g을 넣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걸 휘죠. 그때 나오는 농도를 첫 번째 농도 A1이라고 한 거야, 지금. 그치? 아까 문제랑 어때? 비슷하지? 자, 그러면 바로 갈까? 다음 단계 농도 어떻게 돼? 소금물 분해? 일단 200. 200은 맞죠? 남아있는 소금의 양? 남아있는 소금의 양? 150g에 대해서, 그치? 소금을 곱하기 100분의 농도. 근데 그 전 단계 농도. 그죠? 플러스. 소금의 양이 얼마 들어오니? 소금을 곱하기 100분의 농도 하면은? 5. 그치? 이렇게. 거기다 곱하기 몇을 했을 때? 100을 했을 때. 약분하고 그대로 나와. 틀린단 말이야. 여기 몇이냐? 2분의 3의 1이냐? 자, 플러스 5인데, 이거 2로 나눴죠? 그럼 이렇게 나오나요? 됐어요? 한 번 정도씩 또 나왔죠? 이런 실험을 계속 반복하면 농도가 어디에 가까워져? 그렇지, 이거 하라고요. 여기 농도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아, 한 문제 더 하고 싶을 때, 지금. 자, 한 문제만 더. 오늘 시험 여기서 안 보지? 시험 시에 좀 기회가 되니까. 자, 그릇 A가 있고, 자, 그릇 B가 있어. 이건 별표 다섯 개야. 자, 이때 밀가루가 각각 1kg씩 들어가 있어요. 자, 여기다 A라고 할게. B라고 할게. 자, 그릇 A에 담긴 밀가루의 4분의 1을 4분의 1을 1로 보내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섞어요. 다시 섞은 다음에 그 담긴 것을 절반을 보내요. 그치? 그때 A 밀가루가 양이 AN이 된대. 이런 실험을 N번 했을 때. 그러면 AN 플러스 1은 어떻게 돼? 한다. 내보냈지. 얼마 남아있어? 4분의 3이 남아있지. 이 처음 양이 4분의 3이 남게 되는 거지. 자, 여기는 양이 BN이다. 됐니? 그러면 4분의 1이 들어간다. 그럼 합하면 몇이야? 4분의 1AN 플러스 BN이죠. 그 양의 몇이? 절반이 들어간대. 아시겠어요? 저 맛이 알고면 굉장히 편한 거야. 봐봐. 전개 한번 해볼게. 4분의 3AN 더하기 8분의 1AN이고요. 더하기 2분의 1BN이에요. 통근한 몇이야? 8분의 7AN이죠. 자, 여기가 BN이거든요. AN에 더 맛이 나와야 되는데. BN을 뭘로 바꿔야 돼? AN을 어떻게 바꾸죠? 아까 성능도 뭐라 그랬지? 봐봐. N단계의 양이 AN이야? N단계의 양이 BN이야? 항상 합은 몇이야? 2kg야, 2kg. 그걸 이용하라고. 그럼
그러면 B는 뭘로 바꾸면 돼? 그래, 이렇게 하시는 거야. 이게 꽤 잘 나와.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대단히 수고 많으셨어요. 자, 시간 아직 5분 정도 더 있으니까.